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마감 시향 겸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의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장중 방송을 길게 장 마감할 때까지 해서 크게 뭐 더 이상 추가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것 같고 해서 일단 방송을 열긴 했습니다 자 잠시 한숨 잠깐 눈을 붙였고요 오늘 제 입장에서는 많이 심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했던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맞았다고 좋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당폭 닥터K 생방송 제목도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감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자면요 여기 지금 며칠 동안만 해도 1조 넘게 팔았어요 그죠 1조 한 1000억 이상 팔은 것 같고요 여기 인근에 벌써 또 뭐 한 2조 이상 팔았습니다 그죠 대략 봐도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닥터K가 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법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숟가락 기법 외국인들이 또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에 편승하는 기법인데 재밌게 그냥 숟가락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숟가락 꽂기가 힘듭니다 외국인에 떠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닥터K가 제시하는 대전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귀환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다시 강하게 가기 힘드니까 매수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게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자 전저점 우리 저점들을 거의 깼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40이고요. 퍼센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74%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주로 뭐 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주시하고 계십니다만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엔터주들 잘 가고 있던 엔터주들 폭락을 맞았어요. 그죠? 뭐 표면상으로는 3분기 뭐 실적이 못 미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다가 코스닥에 바이오주와 엔터주를 집중적으로 패대기를 치고요. 코스피에는 우리 마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0.4%인데 나는 체감으로 한 4%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극심한 나중에 차별화 장세가 옵니다. 시장은 막 반등하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일부 몇 종목만 가고 나머지는 박살 내버리는 그런 종목도 예전에 상황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최상위 종목들 1등부터 최상위 종목들을 아작을 내버리고 밑에 있는 여기 보시죠. 나머지 그냥 적당하게 석유화학 그 다음에 증권 보험 그 다음 내수 이런 걸 적당히 붙들어주면서 지수는 0.4배 빠지지 않았는데 핵심 시총 상위 종목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니까 방송이 셀트리온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닥터K의 중심어린 조언을 만약 받아들였다면 닥터K는 이날 매도 사인 드린 이후로 매수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있다고 방송 자료를 내놓으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왜? 여기서 매도하자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 여기 한 번 딱 나왔는데 10월 5일 반복됩니다만 시장이 박살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죠?
10월 5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지고 있는데 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날 샀거든요.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이날 샀다고. 이날 처음으로,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30만원 31만 깨지고 30만 여기 인근에서 7, 8일 올라가고 난 이후에 10몇 퍼센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만원 저항권이고, 밀리게 되면 4일 정도 밀리는 건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정도 아닌 당연한 상황이니까 끊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30만 정도 깨지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했는데 그때 말씀 잘 받아들여 줬다면 거의 8만원 가까운 낙폭을 안 두드려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인근부터도 내가 공매도 세력이면 공매도 때려야 된다고, 공매도 때린 자리라고 그렇게 추세가 흔들리고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위험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받아들였다면 추가로 15% 이상의 또 하락을 두드려 맞지 않았겠죠. 이틀 만에 그냥 한 16-17% 빠졌죠. 몇 프로입니까? 8%, 16%, 17% 정도 빠졌어요. 야, 자, 닥터 K 방송에 셀트리온 대주주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몇십억 가지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그죠? 매덕 가진 분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오늘 좀 고통받고 있을 텐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낙폭 심한데도 안 던졌다 이러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깨졌거든요. 중요 지지. 그러면 여기가 보이고 여기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을 취합을 해보면요, 개인들이 신용투자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매매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여러가지 본질을 호도하는 일부 세력들이 던지지 마라 이런 권유들이 있고, 그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닥터K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추세가 깨지거나 아무리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매도 시그널 나오면 반드시 던져야 된다는 게 닥터K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제 말이 맞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 시그널 무시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모든 추세가 다 끝났고 반등을 해도 하락 추세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모든 이평선 다 꺾고 내려간 적은 처음이네요. 그죠? 최근에 처음입니다. 최근에 상승 랠리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하락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반등해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꺾인다고. 이평선이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도 튕겨내려오고, 거기에다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번 더 블록딜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블록딜 한 번 나오니까 작살난 게 또 뭡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여기서 블록딜 이후에 그냥 아작이 났어요. 셀트리온이라고 별 통수 있습니까? 대주주가 던졌습니다. 대주주가 던졌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적당히 먹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 하나, 아니면 회사의 전망이 별로라서 던지는 거 하나, 그거 말고는 뭐 때문에 던집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 내 지분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러고 던집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르다면서요.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 빠질 것 같으니까 안 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뭐예요? 대주주는 던져요. 예? 대주주는 던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아, 용 써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한가에 매도 때려가지고, 공매도 수량 줄이는 운동 해본 들 뭡니까? 한 방에 그냥 150만 주 던지니까 아장이 나는데요. 그런 노래 갈 때, 빠질 때 던지야 되겠다는 망가짐 한번더 가지는 게 좋겠다는 쓴소리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틀렸어요, 제 말이. 계속 상한가 매도를 운동을 하시든지, 좋아요. 본인들 좋은데, 그래, 본인들 빠지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던져야 될 타이밍에 알아서 던지는 것만이 본인의 소중한 자금 지키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공매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죠? 요날이에요, 이날. 여기서 안 좋다 그랬어요. 분명히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작이 났습니다. 같이 아작나네요.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7% 빠졌어요. 7%. 아직도 버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버티고 싶냐고요. 전자증 깨졌습니다. 그냥 끝장 났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죠? 어디까지 열려있냐? 셀트리온 삼형제는 한몸이에요, 한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글로벌 마케팅 앤드 유통 업체 아닙니까? 셀트리온 제가 같이 약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같이 빠져요, 안 좋으면.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다 그랬어요. 자, 전부 다 저점들 다 깼어요. 내려가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빠지는 게 당연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버렸어요. 안 합니다. 이제 안 해요. 왜? 아, 분식회계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다음 차세대는 바이오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 믿었는데, 추세가 흔들흔들 하면서 깨지는 순간 던졌어요. 이날 던졌어요. 이날. 5% 손실 있었어요. 그러나 20% 먹었습니다.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작났어요. 던져야 될때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던지면 봐주는 거 없어요, 주식은.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아작납니다. 한미약품도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러시아에 있는 안나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나가 주식을 이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만 봐도 소식이 없어요. 많이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 뭐 소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한미약품 박살났어요. 바이오주 당분간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닥터케이가 접근했던 거는 3% 4% 가다가 이제 강보합으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HLB가 가장 좋아요, 현재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회계 분석상으로는 짜다리라는 좀 그렇습니까? 크게 좋은 것은 없다는 분석이, 분석팀에서 나왔어요. 자, 그것이, 예전에 바이오주가 거품이 있었던 부분도 주식이라는 게 실제 가치보다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회사의 성장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매출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은 기본적 분석에 입각한 것이고 미인주 그런 개념인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매수가 많이 집중되는 종목은 시장 가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HLB도 뭐 분석은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외국계 매도도 나오고요. 바이오는 당분간 별로예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게 HLB다 말씀드립니다. 자, 신라젠보다 훨씬 좋다 그랬어요. 딱 좋다 하나 꼽은 게 HLB입니다. 오늘 플러스였습니다. 아시겠죠? 딴게 필요 없어요. 이거, 이런 거 말고요. 이 밑에 박살 나가지고 플러스 이거 말고요. 지킬 만한 자리 지키면서 플러스 난 거는 HLB다. 바이로메드도 위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될지 기로에 섰어요. 네이처셀 잡추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메디퍼스트 별로입니다. 올라가봤자 튕겨 내려올 거고요. 잘못하면 여기만큼 빠지면 끝장나요. 제넥신 안 좋다 그랬고요. 계속 안 좋고 있고요. 메디톡스 계속 안 좋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냥 안 좋아요. 여러분들 바이오주 접근을 가능하면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잠시 한숨 돌릴 텐데요.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1번 눌러 예이야.
진짜 세율이 방송 안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했나? 소주 한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앞만 봐도 어저께 한잔 하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못 있고 한잔더 하는 거야 세율? 아니면 그냥 자는 거야 일찍? 채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잔다면 안 들어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기분도 후시게 하고 오늘 쌤 방송도 안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모르겠다 오늘 한잔 해야지 이러고 한잔더 하고 있나? 미치겠어 진짜. 저귤 먹고 있어요. 좀 먹을게요. 비타민 부족합니다. 하니 고고 제가 사랑하는 하니가 오늘 생일이랍니다. 여러분들 축하 좀해 주시면 저도 같이 축하하고 싶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hone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oney. Yeah. 축하합니다. 이제 말 꺼내자마자 생일 이러면서 알아맞추는 건 너무 재미없었죠. 할 말이 있다 할때 생일인 것 같았어. 그죠? 눈치 빠르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많이 씁쓸한데, 중국 마감 상황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0.33 올라가다 또 밀렸죠, 그죠? 이런 별론데, 그죠? 그리고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10분이면 아직까지 미국 개장 안 했는데요. 미국 상황,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7 하락 중이고요. 다우존스 선물 0.08 상승 중입니다. 이 차트의 모양상으로 보면 하락이 더 훨씬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박 깨지고 올라가다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그럼 밑으로 처지는 게더 자연스럽거든요. 이평선, 241을 겨우 걸쳐놓고 있고, 다우존스는요, 나스닥은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아장이 났기 때문에 빠지는 게더 자연스럽고, 독일은 또 추가로, 잠깐만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어저께 같은데요. 오늘 안 하나? 안할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핸드폰을 볼게요. 플러스 독일은 0.76% 상승인데 아니 키움은 도대체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실시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야,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자, 독일이 플러스입니다. 0.79% 상승 중이고요. 영국도 1.09% 상승으로 하락했던 거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만회해봤자 아직까지 0.7 빠졌는데, 0.2 빠졌는데 1 정도 1% 안 되게 반등하면 여기 반밖에 지금 못 왔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여기 저점 깨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강한 반등으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2172 이상, 반등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자, 여기 이평선들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거의 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안 좋다는 이야기가 거의 많이 나올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플러스 나오지 않으면 저는 쉽게 이제 매수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한동안 주식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ELW도 여러분들 파생처럼 선물옵션처럼 따로 교육 이수해야 됩니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냥 주식처럼 하나 종목처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ELW 왜냐면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때 해칭을 좀 ELW를 해야 되겠어요. 닥터케이 이것도 선물 옵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경험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 자, 대박 났죠? 대박 났습니다. 600원 밖에 안 하지만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띄워놓은 거 보십시오. 어쨌든 이런 건 종목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잔존 기일이 많이 남아있는 잔존 기일이라면 이것도 주식 워런트이기 때문에 옵션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잔존 기일 2-3개월 남은 걸로 해가지고 잘하면 거래량 많은 걸로 접근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부분도 이제 해칭 내지는 하락의 베팅 옵션 대신에 ELW로 한번 생각해 볼 접근해 볼 지금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 한번 증권사에 전화해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해칭도 이제 하는 겁니다. 2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 이거 내나 선물 옵션하고 같은 겁니까? 파생 상품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2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도 2시간 교육 받으십시오. 2시간 교육 받고 이제 해칭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하락 추세 돌아섰기 때문에 해칭 내지는 아니면 ELW 푸스로 그냥 접근해 보든지 종목이 하나로 그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 하락 추세예요. 완전 하락 추세. 상상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제가 뭐 제가 오히려 좀 죄송하죠. 한 9시쯤에 하면 좋은데 저도 좀 쉬었어요. 사실 안 할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면 정 3시 반까지 뭐 쭉 방송했기 때문에 크게 할 이야기도 없었고 하지만 자다가 깨기도 했지만 또 기다릴 분도 좀 계신다 이런 생각에 방송 들을 준비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나니까 그냥 또 쉬기에는 좀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본인 없어요. 아이고 나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참 아찔합니다. 아찔해. 야,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고통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닥터K의 의견을 좀 잘 수렴했다면 잘 좀 받아들였다면 이런 하락폭 안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된 이야기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그만하고 핵심은 매도 시그널 중장기라도 매도 시그널 그냥 패스하면 안되고 시장 안 좋을 때 자꾸 달라들면 안된다. 여기 어저께 들어갔다가 우리 진희 선수 안 던졌으면 끝장났어요. 그죠? 만약에 외근 간다고 그냥 바빠가지고 못 봤다면 그냥 10% 그냥 깨지는 건 우습게 나온 상황이었다고요. 시장 안 좋을 때는 매수 자제하셔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이야기는 대충 다 했고요. 닥터 K가 또 해외 선물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봉 매매 여러분들하고 트레이딩 한번 해볼까 싶은데,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남겨놓으시고, 아니면 분봉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매매보다 종목 상담이 낫겠죠? 일단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보십시오. 분봉 매매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선물 옵션이기, 선물이기 때문에 지겨워하시고 힘들어해서 나가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방송에 좀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퇴색됩니다. 남겨보십시오. 적을게요. 종목 상담 가능. 자, 밑에다가 노트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이거 탭이기 때문에 독수리거든요. 한참 걸립니다. 매수가, 매수 시점 올려주시랍니다. 이렇게 좀 같이 남겨주세요. 아까 분석 좀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희망적인 건 좋은데요, 희망적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홀딩을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무조건 홀딩해라 하지 홀딩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홀딩해라고 하면 제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홀딩해라 했다 하더라도요, 여기가 딱 깨진 순간, 야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아무 관계 없고 무조건 졸라 버티자, 존버,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닥터K처럼 위험할 땐 위험하다, 던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죠? 지각이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맞고 제가 틀린 건 중요하네요. 과연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수익이 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은희님이라고 계신데 30만 인근에서 던졌다 그럽니다. 지금 아무 고통 안 받지 않겠습니까? 닥터K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 분, 그냥 아작이 나고 있는데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누가 도움되는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 방송이 어차피 내 니 눈 딱,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없으시면 업종 대표 종목들 한번 잘 돌려보고 어떻게 할까요? 업종 대표주 한번 돌려보자, 1번. 아니면 닥터K의 핵심 필살기 중에 하나인 분봉매매 실전으로, 그러니까 모의투자입니다만 하는 거 보면서 설명 한번 듣고 싶다, 2번 눌러보십시오. 많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1번, 2번.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보자.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접근 안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없거든요, 별로. 여러분 당분간 쉬십시오. 시장 안정될 때까지, 적어도 이번주는. 그거 1번 아니야. 닥터K가 이야기하는 분봉매매 한번 보고 싶어,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1번 후에 2번 저 뭐 밤새란 말이에요? 1번이 그래도 맞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되기는 분봉 매매가 도움되는데 좀 어려워하시고 하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 거 힌트 얻는 게 훨씬 낫긴 낫습니다. 이거 한번 돌려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한 시간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S-Oil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죠? 자, 60일 지지권에서는 확실한 지지 모습을 보여요. 자, 시장 낙폭. 오늘 뭐 코스피는 0.4니까 낙폭이 그렇게 있다고는 할수 없는데, 어쨌든 잘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124,000원. 최근에, 최근에는 유가가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비교적,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죠? 많이 올랐죠? 래깅 효과라고 해서, 몇달 전에, 낮은 가격에 원유를, 가지고 제품화 했을 때, 마진은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더 수익이 반영되는 래깅 효과 때문에 최근에 정유, 석유화학 정유주들이 조금 상승하고 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그랬고요. 자, S-Oil.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닥터K가 포트폴리오 편입한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매수세가 없으면 편입을 하질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기관에 같이 샀네요. 그죠? 요즘같이 흔들림 많아도 그냥 여기 적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맞아요. HLB. 자, 이것도 여기를 96,000 안 깨면 홀딩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게 창의님 아까 방송 들어온 것 같던데 11만원 물려 있으니까 여기를 20일 돌파하면 거기까지 갈수 있어 보이니까 이왕 버텼으니까 그죠? 이 하락폭도 견뎌냈으니까 한번 견뎌봐라는 의미였는데 닥터K가 시장 돌아설 것 같아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강하게 시장이 밀리면서 한3% 정도 손실 나올 때 끊어버리고 났는데 오늘 플러스 4%도 막 나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만 괜찮았으면 갔었을 거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현재 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오늘 외국계 좀 매도 나왔습니다. LGU 플러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뉴스를 본것 같은데요. 닥터K가 가장 강하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를 뽑아라면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5G를 위시로 해서 온라인 기반 OTT 그런 산업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기반 회사들이 점점점점 고객이 더 구독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경쟁에서도 기존의 케이블 TV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 드라마나 컨텐츠 제작 업체인 엔터주나 방송 제작 업체들이 그동안에 상승세 제법 있었고요. 통신망 통해야 될거 아닙니까? 5G가 인공지능 AI 이제 요즘 뭐 웬만하면 말로 뭐 해줘 이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드론 차세대 드론이 각광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다 5G 통신망을 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플러스와 SK텔레콤 통신주는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가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16,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제일기획 야 좋아요 끝내줘요. 고점 부위라서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접근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한 단계 여기를 돌파한다면 강하게 돌파,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상승 랠리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던 중에 횡보를 그냥 위로 서서서서 올라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조정. 그래서 전고점만 뛰어넘으면 상당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뒀습니다. 외국계 그냥 막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자, 종목 상담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전력 비중 30%고 10월 12일 날 24,500원 진입했다. 다 던졌다고요? 다시 들어가도 되겠냐? 일단 그럼 재진입 여기 해주셨고, 현대건설 가격 올려주십시오. 현대건설 안 좋아요, 그죠? 현대건설 지금 되게 물려있는 애 있어요.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던질 할때못 던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대박 물려있는 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별로예요. 한전부터 해보죠. 자, 닥터K 팬님이 좋아하는 패턴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법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건 본인 성향이니까 말릴 순 없으나,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좋아하시던데 그거보다는 우상향하는 게더 좋겠다.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도 잘 내고 본인만의 이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우상향 했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대전제 좀 말씀드리고요. 24,500원에서 플러스 나고 잘 챙기고 나왔습니까? 현대건설은 6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영민님은 카카오 118,000원 9월 21일 매수했다. 그래서 참 오늘도 4% 갔네요, 그죠? 자, 오늘 특징적인 게 시총 상위 최상위에 있는 애들 개패듯이 패놓고요, 밑에 여기가 빨갛다고 제가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별로 못 올랐던 종목들, 그죠? 이것들을 살짝 받쳐놓고 여기 위를 개패듯이 패놨어요. 특히 전기전자를 그냥 아작을 냈습니다. 건설하고, 그죠? 바이오 아작을 냈어요. 그래서 한전 여기서 돌파할 수도 있는 모양은 맞습니다. 그래서 돌파한다면 29,000원까지 정도는 돌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등 오늘도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서 정석적이라면 음봉 떨어지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상승했어요. 4%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었네요. 그러나 외국인 일방 매도입니다. 그 매도를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한다면 2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 모양이긴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라 말아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의견을 현금 보유 비중을 100%로 지금 하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같은 것은 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본인들이 뭐 개별적으로 한두 종목을 집중 컨트롤 할수 있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만 깨지 않으면, 27,000원만 안 깨고 반등한다면 위로도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이긴 하나 장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건설 65,000원에 사셨다. 65,000원이 뭐 박살이 났잖아요, 그죠? 16,000원 빠졌습니다. 야, 20%도 넘게 빠졌네요. 그죠? 65,000원에 20%에도 12,000원에 15,000원 아닙니까? 한20% 넘게 빠졌네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애도 여기서 못 던져가지고 지금 아작났는데 안 던졌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완전 추세 다 무너졌고, 남북경협에 의한 기대감 완전 다 사라졌고, 내년으로 북미회담 미룬다 하지 않습니까?
완전 하락 추세로 꺾였어요. 여기가 깨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요. 여기가 깨지면 44,000원도 44,6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하락 폭포수처럼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 65,000원이면 아 높아다. 여기 20일 깨지는데 샀다는 거는 잘못됐고요. 여기가 깨질 때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61,000원 그죠? 여기 장대 연봉이 몇 프로입니까? 7%입니다. 6% 그죠? 6% 깨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설마 했다면 설마가 역신화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봐주는 시장 아닙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 어땠다? 예전처럼 장이 좋아서 적당히 버티고 있어도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고요. 끝장났어요. 이제 장이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맵 수차례 이야기했어. 수차례.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은 끝났어요. 그냥 여기가 깨지는 순간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잖아요. 하락 추세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버티면 버틸수록 손실 커진다.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버티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처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아,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아니다 그걸 모른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그냥 끝장납니다. 오기 왔어요? 냥이도 쏘고 자 카카오 안 좋던데 그죠? 카카오를 118,000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여기 인근에 사서 여기 129,000원에 팔고 난 이후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왜? 여기가 저항일 걸 알고 미리 팔고 난 다음부터는 추세가 확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18,000원 같으면 이것도 한 2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이야 2만원 같으면요 몇 프로입니까? 와 손실 제법 크게 나고 있죠? 뭐 한 17%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산수가 안됩니다. 전저점도 깨졌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104,000원 깨지면 절대로 안되고 여기서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116,000원 아유 한 2,000원 빠졌으니까 뭐 버텨보지 했겠죠. 그죠? 여기가 완전 깨지는 역배열로 완전 진입하는 핵심 매도 포인트입니다. 안 던지니까 박살나죠. 그죠? 안 던지면 안 돼요. 여기 무조건 던져야 되는 날입니다. 여기 엔드 여기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요. 안 던지니까 손실 확대된다. 이제는 안 던지면 무조건 손실 확대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던지면 무조건 박살나는 시장이라고요. 안 던지면 매도 시그널인데 안 던지면 박살나는 시장이라고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립니다. 반등했을 때 10만 5천원을 돌파한지 여부가 가장 최급선무고요. 이게 이평선 다 위에 있죠.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만약에 추가로 깨지면 97,000원 깨지면 밑으로 더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현대건설 내일이라도 던져야 될까요? 빠지면 던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빠지는 게 정석적입니다. 빠지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낙폭이 너무 심하고 자 조건 말씀드릴게요. 밑으로 처지면 던지시고요. 만약에 양봉 세우면
여기 양봉 세웠던 지점을 기준으로 그 길을 깨면 떨어진 게 낫는데, 양봉 세우면서 반등 뚝뚝 넘으면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가도 5만 5천 건 이상은 당장 강하게 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올라가다가 은봉 막 넣으면 그때 던지셔도 되고요. 밑으로 아예 쳐지면 그때 더 추가 하락하기 전에 던지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결론 뭡니까? 던지는 게 결론입니다. 던지는 거. 반등 나와도 던지는 거고, 밑으로 쳐져도 던지는 거고, 본인 매수가는 거의 당분간 가기가 아주 힘들다. 희박하다. 본인 본전 가기는 5% 미만이다. 확률이. 95%가 빠질 확률이 높다. 본인 본전 가기는 95% 이상의 확률로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냉정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본인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본인 확률, 본인이 손실 볼 확률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손실 안 볼 건지, 아니면 빠지는 거 끝까지 버텨가 더 손실 볼 건지,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심한데 버티면 안 되는 겁니다. 닥터 K는 이렇게 두드려 맞은 적이 없어요. 1년 8개월을 방송하면서 이렇게 두드려 맞은 적이 없다고요. 그냥 한 3% 5% 빠지면 무조건 던집니다. 그죠? 안 던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유. 영미님이, 상영님, 눈이 맞으시죠, 그죠? 카카오, 닥터케이, 카카오 원래 전문이에요, 원래 전문. 옛날 방송을 카카오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카카오 별로예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하잖아. 이야기를 안 하면 별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여기 없으면 별로란 거예요, 거의. 여기서 쭉 보다가 괜찮으면 일로 넘겨놓는 거거든요. 많이 줄었죠. 추세 깨진 거 다 빼서 그래요. 아직까지 여기 한번 돌려보면서 이제 또 뭐 더 빼야 될 종목이 나오겠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없다는 거는 별로라는 이야기하고도 비슷해요. 여기 있는 거 뽑아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여기 있는 걸 뽑아서 힐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보십시오. 붉은 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였습니다. 이거 다. 그죠? 오늘 빠져서 그렇지. 그죠? 자, JLG에까지 했고요. SK텔레콤, 자 통신주들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26만 4천까지 조정 받으면 관심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기가 외국인이 관심이 많아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기가 외국인, 닥터K의 핵심 기법 중에 하나가 숟가락 기법 아닙니까? 아까도 반복합니다만.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관심 있는 종목에 같이 편성하는 기법입니다. 숟가락 팍 꼽는 거. 확률이 높았죠. 왜냐하면 힘 있는 애들한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얍삽하게.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 있는 형님한테 붙어야 돼요. 살짝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힘 있다? 외국인 힘 있어요. 그게 붙어야 됩니다. 힘 있는 형님이 화나가지고 던지고 있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냥 뚜들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SK이노베이션. 자, 만약에 여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대로 들고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길 다 놓쳤고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밑에서 샀다 칩시다. 그러면 물론 밑에서 사가지고 이런 잔파도 걸러서 여기까지 갖다 칩시다. 가면 뭐합니까? 끝까지 들고 있으면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냈어. 거의 절반 가까이 다 토해냈어요. 그죠? 파는 걸 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파는 거를. 매수를 잘 했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올라갈, 여기까지 뺏게 못 먹었습니다만 여기 위에는 전고점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끊어먹고 나온 겁니다. 두 번 먹고 나온 겁니다. 그냥 감아들고 있었으면 본전이에요, 거의. 중장기란 미명하에 무조건 들고 가는 것만이 잘한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정제마진 쪽으로 유가가 상승함으로 있어서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혜주고 2차전지에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여전히 관심 있습니다. 외국계는 매도가 제법 있습니다만 기관에 끊임없는 매수세가 있는 종목이다. 관심 있습니다. S-OIL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석유화학적으로는 관심 있어요. NC소프트도 관심 있습니다. 자, 11월, 12월 게임 신규 게임 출시 예정이다. 자,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가 대장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돌파했고 밀렸으나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시장 흔들림에도 추세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요. 밑으로 처지게 된다면 40만 3천원 정도권으로 온다면 양봉 서는 거 확인하면 접근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만 삼성전자, 야, 4만 3천원 깨면 안 되는데 일단 깼습니다. 그래서 비중 반드시 축소했었어야 된다. 자, 생각대로님은 잘 정리했죠? 뭐 보나 안 보나 뻔해요. 잘 정리했다 이야기해 주세요. 정리했을 겁니다. 자, 댓글을 올라오는데 딜레이 있으니까 일단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계 오늘 막 패대기를 쳤어요, 그죠? 그걸 또 기관이 받긴 받았어요, 그죠? 던졌다지 않습니까? 43,500원에. 오기누님, 오기누님, 삼성전자 다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대로님은 던져야 될 자리가 오면 무조건 던져요.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끊을 자리는 알아서 딱 끊어버리고, 턱턱게이가 의견 제시한 데서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끊어버리고, 아니면 거의 손실 없이 끊어버리고 갈수 있다는 종목은 또 같이 홀딩 쭉쭉쭉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 플러스라 그럽니다. 예전에 마이너스였는데 닥터 K 방송 들으면서 12% 플러스 났답니다. 포트폴리오 다 던졌다. 손실 많다. 자, 어쩔 수 없어요. 밑으로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던지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다 두들 맞아요. 눈 아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고 지금 손실폭 크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좀 쉬어 가시든지. 그냥 쉬어 가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해 가면서 장을 주시해 가면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봐가면서 투자는 아주 소극적으로 하시는 방법 하나. 자,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더라 하더라도 투자 비중을 확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고 실제로 실전 매매를 소액으로 어떻게 진짜 움직이는지 몸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전 매매를 안 하면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저희 채팅방이 회원이신데 닥터게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가는 분인데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전부 다. 야, 삼성전자를 외국인 집중적으로 패고 있어요, 지금. 그죠? 야. 시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얘를 안 패고는 지수가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그럼 왜 굳이 팔려고 하느냐? 주가의 흐름도 안 좋기도 하지만 선물 옵션하고도 연관돼 있단 말이죠. 지수를 빼려면 선물을 매도 때리면 같이 바스켓,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움직이는 종목에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아니, 큰 자금 운용하는 기관 외국인 치고 삼성전자 물량 없을 것 같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연동되면 하락을, 지수가 하락하면 같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포스캠텍도 강한 상승세 이후에 이제 단기 고점 부위에서 크게 밀렸어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용 빼는 종목 없다고 같이 빠지고 있는데 53,000원 정도 선은 강력한 또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SK 머트리얼스도 충분히 매매했던 종목이, 이건 너무 가벼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제 아래 꼬리 타는 거 보십시오. 별로입니다. 이제 종목 자체는 흐름은 괜찮은데 너무 호가도 갭이 있고 하니까 여러 명이 하기엔 좀 부적합합니다. 에코프로도 잘 가다가 오늘 그냥 어저께 플러스 난 거 잘 선, 차익 실현 안 했다 밑으로 막 대박 깨졌죠. 그죠? GS 홈쇼핑은 그 하락하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뽑은 종목들은 날라갔던 종목 많아요. 여기 다 있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다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5% 쳐졌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추세 반등, 여기 위로 올라타기 전에 11만 올라타기 전에는 별로입니다. 삼성화재 뭐 그만 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중에서는 얘가 지금 현재는 좀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네, 지켜볼 겁니다. 여기가 딱 지지권이에요. KT 가치통신 사 중에 가장 뒤늦게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려면 LGU 플러스나 SK텔레콤으로 할 겁니다. 닥터케이는 강한 걸 좋아합니다. 자, 기름값 많이 내린다 이 말이죠. WTI 마이너스 4.22. 그거하고 비교적 뭐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라고 이 기름은 지금 플러스인데요. 전일 말하는 거 건가요? 전일 많이 빠졌죠. 그죠?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하고 있어요. 자, 물론 기름값 바로 오르고 내리고 가지고는 당장은 크게 반응 안 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유주들이 수혜를 받았던 거고, 그죠? 보십시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렸다고 당장 반응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크루드 오일이 영향이 있죠. 기름값에 크루드 오일 선물이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름으로 받아요. 기름으로 한 달에 한 번 결제하거든요. 25일인가 결제하는데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결제받을 때는 기름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 있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죠. 크루드오일. 자, 이란 제재함으로 해가지고 감산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 급등한 것도 있고요. 자,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선물이니까요.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바로 반영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선물인 건 퓨처라고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현물이 아니고 미래에 거래될 선도거래, 미래에 거래될 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가격을 지금 선정하는 거니까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 분봉매매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10시, 11시죠.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또 시간 신나게 끌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전제 조건 걸겠습니다. 플러스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일정 시간 지나면 그냥 끝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크게 잘했네 못했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봉 매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생방송 처음인데 잘 보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자, 하는 도중에 궁금한 종목 있으면 또 남기십시오. 그러면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모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도 되고 한 20, 30분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 거기서 사는지 왜 파는지, 그럼 주식에 전문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죽어있는 차트 보는 거하고 달라요. 좀 피곤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음악 간단하게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요. 자, 먼저 여기가 일봉입니다. 크루드오일이고요. 12월물입니다. 일봉, 그 다음에 분봉의 30분봉, 분봉의 5분봉, 분봉의 1분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식에서는 1분봉 별로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준을 1봉을 먼저 보기 때문에 1봉에 240일 하나 빼고 다 깨졌어요. 뭐 안 좋다 그랬잖아, 그죠? 셀트리온이 깨지기 직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깨지고 반등하는데 반등 못하고 밑으로 세게 대밀리면서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같이 매치가 돼요. 여기 깨지고 240일 밑에 있었고 반등했는데 성공 못하고 밑으로 대게 밑으로 세게 깨지니까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죠? 올라와도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68달러는 이제 저항입니다. 67달러에서 멈추고 올라왔는데 여기 밑에 65점, 66달러 정도에서 멈추고 올라왔어요. 여기 그죠? 자, 이렇게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올라가봤자 어떻게 된다고? 여기 68달러 가면 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68달러에 오게 되면 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뭡니까? 단기 하락폭 컸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0분 봉에서도 60일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인데 돌파 이후에 잠깐 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면 68까지 갈 수 있다. 만약에 대밀림 밑으로 다시 쳐져요. 그러나 66.866 정도는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분 봉을 넘어옵니다.
5분봉을 보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입니까? 아 참 왜 웃는가 하면 수요일 11시 반은 불쇼가 일어나는 날이거든요. 재고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흐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루 미뤄진 날도 있어요. 오늘 24일 12시 11시 반 정도에 많이 해요. 합니다. 아 11시 반 재고 발표하는 날이에요. 재고 발표한 날 지금 너무 조용한데. 야 30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장보단 박살나요. 나중에 보여드리기까지는 할까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난리나요. 피하는 게 무조건 상책입니다. 근데 닥터케이가 두 번 연속 뭐 그때 여러분들 보는 과정에서 울어서 나긴 했는데 그 운 좋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눈 튀어 넣을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게요. 하든 안 하든. 이야 소리 나옵니다. 그냥 잡주도 그런 잡주 없어요. 자 그것에 이겨내려고 특화되어 있는 닥터케이니까 일반 주식에서는 흐름이 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됩니다. 성형님 눈이 뭐고 나이 차이 제법 있으시네요. 그죠? 큰 누님입니까? 상형님이 막내예요? 야 진짜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 왜 진짜 애매하냐. 막내 맞죠? 막내 같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어느정도 완성됐어요.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그럼 여기 양봉 쓴다고 따라가라 했습니까?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까? 부담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반등해도 다시 매도 추가할 거예요. 아,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이게 사자마자 깨지네. 아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 매도 성공할 것 같아요. 여기 깨지면서 20일 깨지니까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이에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매수했다면 여기 매수 타이밍입니다. 모든 이평선 돌파해냈고 여기 매수 타이밍이면 올라갔는데 갈 만큼 갔다 했지 않습니까? 깨지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주식 시장 탈출 팁 3. 갈 만큼 간 목표치만큼 간 종목이 5일선 깨지고 내려오면 장대 음봉 떨어지면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 20일도 깨졌으니까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여기 오면 반등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들고 있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먹은 거. 그래요. 60일 지지한지 테스트. 여기서 한번 반등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또 매수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 왜? 5분봉상에서는 상승 추세 유지되다가 깨진 거기 때문에 여기 안 깨지고 계속 가야 돼요. 닥터케이가 분석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 깨지고 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그냥 끝내주고 계속 가려면 20일 안 깨고 그냥 쭉 갔었어야 돼. 그런데 밑에 한 푹 처지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운드 한번 넣을 수는 있어요. 고거 먹으러 딱 가는 겁니다. 일단 좀 이따가 박영란님은
조영란님하고 다른 분 맞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요. 신라젠 던졌다. 15% 손실 보고. 아래서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신라젠이 한두 번째로 나쁘지 않았어요. HLB 가장 좋다 그랬고요. 왜냐면 아직도 살아있어요. HLB는. 만약에 반등 시도 한번 넣으면 HLB 가장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아요. 신라젠 많이 훼손됐습니다. 많이 훼손됐어요. 15% 손실받다. 굳이 이 종목으로 승부할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대물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 될 가능성 높아요. 86,000원. 제가 같으면 다른 종목 선택하겠습니다. 바이오 이제 별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종목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이오가 안 좋아요, 이제. 완전 업황이 다 꺾였어요, 바이오가. 1시간 10분째네요. 자,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전 상황을 잘 봐라. 그런 말씀 드리죠. 대박 깨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매수할 생각을 많이 접어야 될수 있어요. 자전거 라이딩님은 자주 좀 뵈는 분 맞긴 맞아요, 그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맞아요. 우와, 세게 밀린다. 지금 몇입니까? 11시 3분이죠? 와, 저슬, 슬슬, 시동 걸고 있는 겁니다. 미쳐 날뛸 시동 걸고 있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악 좀 듣고 있어요. 여기가 지지 역할을 할것 같긴 한데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여기가 60일에 20일, 30분 봉에 20일 지지권이거든요.
제가 지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 할 수밖에 없어요. 손실 나고 수익 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초단타 매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지권입니다. 그냥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시 반 되면 미쳐가 날 때거든요. 그때도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실패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원래는 안 합니다. 실전이면. 근데 한번 보여는 드리고 싶어요. 손실 날 수 있어요. 상당한 확률로 손실 날 가능성 높습니다. 이야, 빠진다. 나중에 30분 되면 밑으로 푹 빠졌다 올라갔다 막 지 맘대로 움직여요. 보신 분들 좀 계시긴 계실 텐데, 야 손실 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럼 바운드도 한번 나오거든요, 대부분. 일단 그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60일의 지지권이고 볼린저 밴드도 일단 밑에 지지하고 있어요. 여기 121선과 241선이 있기 때문에 바운드 넣은 거 일단 한번 보고 상방으로 일단 상승적으로 배팅한 겁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지금 시간이 그래서 끌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는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67. 초단타죠, 초단타. 아예 그냥 대놨습니다. 그죠? 올라가든 말든 적당히 선어틱 대놓는 거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쉽게 말하면 스캘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추세 흐름 안에서 그냥 매틱이라고 딱 먹으면 딱 끊고 나오는 그게 스캘핑이에요. 방향이 맞았다는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향 맞잖아요. 여기선 깨지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선 올라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 그죠? 아쉬워 안 해요. 그러면 이후에 주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지할 줄 알고 들어가는데 미리 시나리오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무너져도 여기서 받쳐주면 다시 추가 매수하면 매수 단가가 이렇게 여기가 매수 단가가 되면 평균 단가 이 정도니까 끊고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라고요? LGU 플러스가 그런 종목 중에도 하나예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20일 지지될 것 같아서. 근데 처지죠. 추가 매수해가 반등 나올 때 팔면 플러스 낼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지금 맞죠? 여기서 샀는데 처져도 여기 60일 지지하고 있고 똑같잖아요. 그죠? 120일, 240일. 그래서 정배열하면 여기서 지지권 사는 거는 분할 매수지 물타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보면서 다 그런 거다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적용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는 이게 주식이라면 일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밀리는데 크게 안 밀리고 여기를 지지하면 이중 바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눌리고 양봉 쓰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때 매매하는 걸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만 결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런데 매수 타이밍 잡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엘리어트 파동, 오파동이 어느 정도 나왔다 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처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처지면 밑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아까 좀 전에 새롭게 세운 시나리오 비슷하게 가죠. 적당하게 밀리고 옆으로 다시 양봉 서면서 여기 딱 지지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16분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원래 같으면 안 해요. 그냥 딱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고 있을게요. 보고 있으면서 설명만 해볼게요. 30분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정도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깨지면 기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실제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도 깨지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럼 밤샐 수 있어,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부담돼요, 여기는. 그 대신에 불쇼, 물쇼 나올 때할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할수 있습니다. 자신 조금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딱 가고 싶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한 11시 반에서 12시까지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근데 막 바바바바 움직여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같이 봅시다. 쉬어놔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그래도 분봉매매하고 있는데 많이 계시네요. 딴 때는 분봉매매하고 이러면 많이 나가시는데 뭔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보기가 어렵고. 근데 이게 선수 만드는 훈련이에요. 닥터K방에 선수들은 다 이 과정을 상당 기간 동안 보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하니까 그냥 속도감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보니까 대응이 잘 되는 겁니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이게 대응이 탁탁 되는 거예요.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좀 어려워서 그렇지. 따뜻한 우유 먹고 싶다, 야, 양양아. 애기네, 따뜻한 우유 먹고. 나는 시원한 커피 마셨는데.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차가운 거 먹어요. 야, 이거 올라가려고 하지. 일단 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중 바닥 형식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96까지는 갈 수 있어요. 아래 꼬리는 뭐라고요? 지지예요, 아래 꼬리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심장 뛰고 손 떨리고. 애기네, 애기. 아유, 우쭈쭈쭈. 작가 양양아, 애기네. 나도 담배를 되게 늦게 제대로 폈거든. 담배,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뭐 볶음 담배는 남자들 다 펴봤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대로 폈어. 거의 우리 집 골목 앞에 아직도 기억난다. 그냥 심호흡으로 아, 이렇게 폈는데 완전 피 돌려가 막 정신 못 차렸는데 그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는데 옛날에는 커피 못 마셨다. 나도 커피 마시면 쏘기 왜 하고 막 머리 핑핑 돌고 커피도 못 마셨는데 애기. 와, 담배가 안 좋은가. 그 독한 거를 몸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커피 마셔도 뭐 별로 이상하질 않아요. 야, 야, 커피 마셔도 눈만 감으면 잔다고. 아, 웃겨 진짜. 생일인데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니, 아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빠지겠다, 야, 큰일 났다, 야. 아, 밑에 쳐지면 세게 깨지는데. 아, 그냥 보기만 할 걸. 야, 몇 시야? 20분이네. 아, 10분 남았는데. 아, 들고 있다가 박살 나는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실이 깨지면 손절할게요.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요. 그냥 매틱이야 지금. 15티 깨지면 손절하면 되겠네. 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손절 부르면 잠깐 큰일 나요. 15티 넘짝다 20티. 왜냐면 7,1에 손절되게 되었으니까 7,2가 지지권이니까 조금 더 밑으로 대놔야 돼. 여기 요거보다 좀 밑에 6,6 정도니까 여기 팍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게 해놨습니다. 고기 살짝 꼬무 봤다고. 차에서 라이브 보신다. 야.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올라가면 여기까지 정도 갈 수 있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되기 싫으니까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먹은 거에서 그냥 플러스 나는 걸로 일단 정리해 놨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 싫어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흔들흔들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었어요.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확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불 쇼나 봅시다. 같이 어떻게 되는지. 자, 11시 반 되면 엄청난 흔들림이 나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죠. 더 이상 해봐야 큰 의미도 없어요. 자, 여기가 지지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계속 아래꼬리 있죠. 계속 아래꼬리. 이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뭐라고요? 뭐라고? 양양 이야기해봐. 이거하고 비슷한 거 뭐다? 종목 중에. 진짜 똑같네. 이거하고 비슷한 거. 뭐지? 지금 막 생각하고 있을 거야. SK 모트리어스가 그런 거 비슷해요. 여기 보십시오. 아래꼬리 막 달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물론 지금 상황은 60일 여기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막 달다가 올라간다고. SK 모트리스 비슷한데 진짜 지저분하네. 이게 호가가 너무 그래서 그래요. 호가가 얕아서 그래. 중간에 볶음이라면 알아들으려는 건 모르겠는데 호가가 이렇게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뻥뻥 뚫혀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셀트 무슨 셀트 다르지 조금. 셀트가 비슷하나?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나? 비슷하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지. 그래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죠? 댓글들이죠. 롤러코스터. 자,
허니 꼬꼬를 위한 롤러코스터. 야, 올라간 거 맞죠?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 맞긴 맞아요. 올라가죠, 그죠? 여기 정도까지는 갑니다. 어이씨, 괜히 끊었네. 이거 불쇼 때문에 겁나서 못 들고 있어요. 그냥 200만 300만 그냥 깨집니다. 못 들고 있어요, 겁나가지고. 잠 편안하게 자려면 불쇼는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도 저번에 볼 때 두 분 다 성공하긴 했는데 막 다다다닥 그죠? 야, 안 할랍니다. 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싶어요. 자, 1분 40초 넘었습니다. 불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시동 걸고 있어 불쇼 지금. 어, 야,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네. 와, 팍! 팍! 보세요 좀 이따가. 오, 겁나. 안돼 안돼, 몸살이야. 난 유당 불내증 있어가지고 우유를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아, 아까 양념이 니가 우유 이야기 하니까 나도 먹고 싶잖아 우유. 우유 그거 삼각 우유 그런 거 진짜 맛있는데. 옛날엔 잘 먹었는데 왜 요새 못 먹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 야, 빡빡. 25초 남았습니다. 불쇼 25초. 안 해야 되는데 손이 자꾸 가는데. 30분. 불쇼 위쪽이네. 와, 아니네, 맞지, 위쪽이지. 우와, 이게 멈춰, 요, HD에서 멈췄어. 야, 아이고, 아이고, 지러워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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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입니까? 보입니까? 뭐야, 이거.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아, 구경만 할 걸.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성공!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성공. 야, 잽싸게 들어가 세 개 성공했습니다. 반등 딱 넣은 거 보고 딱 먹고 그냥 넣은 겁니다. 아래 꼬리 딱 달잖아. 빡 들어가 딱 먹고. 야, 결국 나가버린 손. 오우씨, 요새 불쇼에서 확률이 높네. 야, 안해 이제. 어, 이 정도만 보여드렸으면 됐잖아요. 불쇼에서도 살아남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됐죠.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엔 매도입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설마 여기를 뛰어넘으면 안 되겠, 뛰어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뭐 얄짤 없이 대놔야 돼요. 무조건 밑으로 물론 빠지는데 대놔야 돼요. 와, 불쇼가 아니라 물쇼를 보여주고 있는 물쇼. 소리 쳐라 하면서 물쇼네요. 이제 흠뻑쇼. 야, 그러놓고 또 땡긴다. 우와. 이제 진짜 안 해. 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안 해. 아유. 자, 뭐 때문에 매도 때리느냐? 여기 못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죠? 왔다, 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스캘핑이에요, 이거 스캘핑. 자, 스캘핑 이렇게 하는 애들 중에 끝내주게 하는 애 보면 뭐 하루에 뭐 천만 이천만 버는 애도 있는데 반대로 깨질 때도 천만 이천만 깨집니다. 왜? 걔들은 대부분 물타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스캘핑 할 때도 물타기 잘 안 해요. 추세대로 딱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걔들은 부부부부부부 떨어지면 뭐다? 매도인데 매수 딱 사놓고 밑에 떠지면 매수 막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 평균 단가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붕 반등 나오면 이어서 끊어내려고 그런 브로스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부부부부부부 밑으로 끝까지 빠져요. 그러면서 3천만 4천만 막 올면서 끝납니다. 방송하다가. 모든 매매는 추세 매매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물쇼도 어느 정도 보여드렸고, 물쇼도 보여드렸고, 적당히 이제 방송 종료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한 5분만 더 지켜보고, 끝낼게요. 여기를 지키는지 깨지는지 여부 한번 봅시다. 하는 폼이 보면 깨질 것 같아요. 북, 이렇게, 밑으로. 여기가 추세가 무너지잖아요. 반등 나도 밑으로 처집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 돼요. 상승 추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전제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밀릴 수 있으나 적당히 밀리고, 그 다음에 양봉 쓰고 하면 매수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여기를 막 위협하면서 크게 운봉 떨어지면 상승 추세 거의 끝났다 보면 돼요, 이제. 이게 뭐라고요?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는 뭐라고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흔히 말하는 쌍봉입니다, 쌍봉. 고점을 못 높이고 잘 가던 추세, 상승하던 종목이 고점을 낮추기 시작하면 밑으로 처지는 겁니다. 자, 이해된다. 1번. 잘 듣고 계신지, 졸고 있는지, 양양이 조는 것 같아. 아무 대답 없는 거 보니까. 1번.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쌍봉. 쌍바닥 무슨 쌍바닥. 쌍봉. 그러면서 다음 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하락 추세 탁 꺼버립니다. 그냥 여기 가도 튕겨 내려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아,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한번 해볼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책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성공 주문이 바로 체결되었습니다. 2초 만에 성공. 그죠? 근데 2초만에도 파는데, 그죠? 보여드렸어요 분명히. 2초만에도 파는데, 2초만에도 파는데 이거 안 판다고요? 말로만 할 것 같아요? 팔아요. 판다니까요. 여기서 몇 프로입니까? 10%씩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10%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안 들고 있는다고. 2초만에도 던지는데, 그죠? 왜 10%를 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왜 8% 다 뚫을 맞냐고요. 던져야죠. 이해됩니까? 어저께 그랬다 칩시다. 뭐 그냥 막 붕 빠져가 시작했으니까 어저께 던졌어야 되고, 사실은 오늘 왜 추가로 8% 더 뚫을 맞냐 말이죠. 어저께 못 던진 사람이 미련 부린다고 시장은 안 올라간다고요.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 안 팔았으면 그냥 또 다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쌍하락봉? 쌍봉, 그냥 쌍봉. 봉우리가 쌍으로 있는데 대부분 이 더블탑을 그냥 쌍봉이라 그러잖아. 쌍봉. 쌍바닥 쳤네요. 쌍봉 쳤네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 와, 땡기 올라가네. 땡기 올라가네.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매도 주문이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야씨, 성공이 난 눈바에 올라간다. 우, 퍼펙트 성공이에요 지금 현재. 야, 끝내줘 간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딱 끊었는데 여기 가면 저항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강하게 돌파하고 딱 넘어서면 추세 다시 복귀입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일단 멈췄어요. 다음에 양양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어. 양양이가 보철 쓰는 거 옆에서 농담이지만 진짜다. 딱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니한테 월급 주는 거야. 뭘 내를 컨트롤 시켜줘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세 계약만 하기로 했는데 막 네 계약 다섯 계약 넘어가면 이제 쌤 뭐 하시는 거야? 하고 막 그리고 손절 스물틱 이렇게 딱 하기로 했는데 그거 딱 어기려고 하면 그거 두 개만 막아주면 있잖아. 난 깨질 일이 없다, 사실. 양양 알겠냐?
그거 두 개, 사실 최고 어려운 건데, 최고 어렵기도 하지만 최고 기본인데, 그걸 한 번씩 어기기 때문에 깨지지. 그것만 안 어기면 안 깨진다, 잘.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이야. 왜? 여기서 쌍 여기 저항 아닙니까? 저항. 그죠? 훈령. 여기 지지되는 권역인데 깨진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바로 매도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된다. 3번. 이해된다. 3번. 양양이 뭐 또 5번 누르고 구래라. 이러한 지지 저항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공부가 되는 건데, 잘 못 알아듣겠다고 나가시고 그러면 핵심 선수급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를 기회를 놓치는 거죠.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여기 선 딱 꺼놨잖아요. 넘어가면 아 인정, 넘어가면 인정. 양양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선 딱 미리 꺼놨잖아. 이 못 넘어가잖아 지금. 넘어가면 인정. 뭐라고? 추세 다시 복귀됐구나. 그게 아니고 대박 깨지고 막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보는 거거든.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고. 이러한 트렌드로. 그럼 여기 저항일 가능성이 높아.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또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 86만 원 플러스. 몇 초 걸렸습니까? 한 5초 걸렸습니까? 7초 걸렸습니까? 한 10만원 올라가는데 한 7초밖에 안 걸렸어요. 7초인가 10초인가. 뭐 어떻게 한다? 여기 저항에는 무조건 매도 때리는 거예요. 여긴 또 지지권이에요. 또 지지권이라고. 그래. 양양이 잘했어. 이거 너도 쩝어 봤잖아. 알든 모르도 무조건 봤잖아. 어느 정도. 그러다 보면 지지장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인다니까. 여기 비교적 지지권이거든. 그러면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예 저기 가면 던진다고 딱 마음 먹고 딱 있으면, 아니면 저기 가면 산다고 딱 마음 먹고 빠르게 딱 대응하면 LB 움직임이나 오늘 비슷하네. 그지? 빠르기도 비슷하네. 이거 정도 빠르게 밖에 더 되냐? LB 오늘 움직여봐야. 오늘 움직임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돼. 여기 막 두두두 해봤자 너는 벌써 주사를 맞아놓은 거야. 백신을 맞아놓은 거야. 이야 이렇게 바바바바 해봤자 벌써 엄청난 빠른 거를 봐왔기 때문에 따다닥 대응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선수 교육이에요. 거의 이거 봤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양양이 하는 게, 자 20일에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려면 던지고, 이런 걸 이런 데서 적용해가 1% 먹고 뭐 2% 먹고 했잖아. 이건 샀는데 손절하고 나왔나?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끊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올라타고 사고, 적당히 끊고 다시 올라타고 사고 이래가지고 오늘 한 3% 먹었냐? 그러면 1% 2% 이렇게 먹었으면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단타꾼 되겠다. 근데 그게 결코 단타꾼이 아니에요. 빠른 흐름에 대응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무조건 이렇게 스캘핑만 하지 않아요. 랠리 딱 갈 땐 쫙 또 들고 가요. 지금 워낙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늘 초졌네. 마지막 가다. 아, 웃겨. 야, 근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 다 하더라. 그래요. 된통 당하고 싶냐? 먹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또 땡기네. 이번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마는.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지주권, 여기 지주권. 어, 자신 없다. 좀 더 내려라.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무조건 지지정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되도록 하면 좋긴 한데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61사 지지권 여기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그렇게 딱 규정 지은 겁니다. 지금 추세가 아니라 비추세 구간입니다. 뭐 비추세가 뭐라고요? 횡보 구간이라고. 횡보 여기와 여기 안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거니 나 영어 가르쳐 줘야 돼요. 호주물 먹은 건이잖아. 오늘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빨리.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 영어 하나만 좀 가르쳐주세요. 어? 여러분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영어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보인다. 자꾸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죠? 그만할까 진짜로. 분위기 좋게 그만할래요 진짜. 실컷 90만까지 잘 풀어놓고 까불다가 마이너스 됩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진짜. 여러분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어요. 뭐? 지지장 지지에서는 아, 안 밀리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밀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 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니까 다시 밀리잖아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안 밀리려고 자꾸 반등 3번, 4번 한 자리 아닙니까? 살짝 깨는 듯 했으나 다시 여기 와서 반등 딱 하잖아요. 그죠?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한번 깨지고 나니까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 저항의 역할을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를 20일이 중요한데 깨지고 나니까 대박 깨지고 나니까 별로예요. 뭐라고 올라가다가 밀려 버렸잖아요, 그죠?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를 깰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를 못 넘어가죠 지금. 86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We need an active response. Okay. We need an active response. 좀 배웠어. 근데 물어보면 무조건 가르쳐 줘야 돼요. 빼지 말고 이제. 진짜 영어로 방송할 거라니까 다음에.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안 합니다 저는. 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는데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올라간다. 여기 저항을 잘 못 넘고 있어요. 지금 가도 여기 또 저항이거든요. 하나만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잘 못 넘어가. 지금 올라가면 손절할게요. 손절하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 할 겁니다. 여기 넘어가면 불시연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 이제 이걸로 거의 끝난 것 같아. 밑으로 쳐질 것 같아. 밑으로 못 올라가잖아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고만해야지. 106만 원 벌었어요. 진짜 고만합니다. 자, 왜 여기 이평선에 자꾸 저항 맞잖아. 저항. 여기 깨지면 밑으로 쳐져요. 이제 지지와 저항이 비교적 그 역할을 하지만 70% 정도의 확률로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깨지면 뭐 어떻게 된다?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던 게 깨지면 뭐의 역할을 한다? 양이 빨리 적어봐. 뭐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지지 역할을 하던 것은 깨지면 저항의 역할로 바뀌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 지지하던 게 깨지면 저항의 역할로 바뀝니다.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로 바뀌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지지권이잖아. 지금 지지권 여기가 깨지면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추세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넥라인 모가지가 딸듯 말듯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 안 딸려고 막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막 붙었어요. 지금 싸움이 상방으로 가려는 애와 하방으로 때리패려는 애들하고 딱 붙었어요. 싸움이 지금 몇 분째입니까? 거의 한 시간째 붙었어요. 싸움이 여기 좁은 박스 안에서 밑으로 깰려 하면 땡기 올리고 올라가려면 밑으로 밀리고 막 여기 안에서 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래 하면 서로 피곤하고 저도 뭐 기분 좋게 매매 잘 한 모습 보여드리면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뭐를 기준으로 하는가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자는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지지와 저항인데 우상향 할 때 주식은 해야 된다. 우상향. 자, 선물 옵션은 뭐 매도부터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매도부터가 가능한 거니까 제가 매도 접근을 먼저 했습니다만, 오르고 올란 종목을 꼭다리에서 매수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고요. 매도. 여기 위로 겨우 한두 번 갔었지만 밑에서 계속 쳐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법 오르고 난 다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봉상에서 벌써 추세가 셀트리온처럼 깨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자꾸 튕겨 내려오는 거예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추세가 목이 따이는 자리니까, 목이 딱 따이고 나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자꾸 저항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으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자,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마음고생 되실 텐데, 가능한 한 장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니면 아주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어떤 마음으로? 지지라인이 깨지면 목숨줄처럼 지지라인을 생각하고 깨지면 바로 손절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매매를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먹기보다는 잃기가 훨씬 쉬운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매도가 훨씬 세다고요. 누가?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업종인지, 그리고 어느 종목이 센지,
어느 종목이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내는 정도가 되면 몰라. 그리고 분봉 매매상에서도 어디가 지지저항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여기가 깨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가 목표치인지 정도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쉬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깨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십시오. 대부분 뭐 채팅방 인원들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방송 안내해드리면요. 아침부터 8시 40분부터 1시간 중요한 시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중 스팟은 요새 조금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짚어가고 장 시작 전에 먼저 짚으면서 시작하고 그죠? 전일 해외시장과 우리나라 야간선물 옵션시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예측을 먼저 해나가면서 업종별로 지지장이 어딘지 한번 체크하면서 먼저 시작하니까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후 방송 이것도 요즘 좀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닥터케이에게 힘을 넣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저도 에너지 충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더 잘한 사람, 더 무료 방송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저는 항상 배우겠다는 자세는 돼 있어요. 그죠? 자, SNS로 좀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자, 좋아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 요새 광고 한 4천원 봅니다. 여러분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저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yeah.